안녕하세요. 저는 기탑 액션과 CI 실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장효택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먼저 CI/CD에 대한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번 실습에 사용할 기탑 액션즈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개념만 살피는 것보단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보는 게 학습에 효과적이기에 스프링 부트와 제인 유닛 5를 활용하여 간단한 CI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I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협업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다면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하는 플로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개발을 진행하려면 먼저 코드 작성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으로 해당 코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코드도 작성을 할 테고, 테스트도 돌려보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드를 하고, 빌드된 것을 배포를 하는 플로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하지만 저희가 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배포한다고 해서 모든 개발이 마무리되진 않죠. 분명히 저희는 개발 배포 이후에도 수많은 버그를 만날 것이고, 만나는 버그에 대해서 트러블슈팅을 통해 계속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매 기능 수정, 기능 추가,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한 저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데, 또 커밋 한 개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 배포 사이즈가 너무 크다면 그 커밋에 대한 부담이 크고 다른 코드와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게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 DevOps CI/CD 방법론입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사이클을 짧게 쪼개고 자동화시켜서 빠른 통합과 배포, 그리고 트러블슈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I가 무슨 뜻일까요?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으로 지속적인 통합을 뜻하는데, 코드와 빌드, 테스트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타 코드와 통합함에 있어 안정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CD는 Continuous Deploy로 이렇게 CI를 통해서 검증된 코드를 배포하는 지속적 배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GitHub 액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itHub 액션즈는 GitHub 저장소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GitHub에서 제공하는 CI/CD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GitHub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빌드, 테스트, 패키지, 릴리즈, 디플로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러너라고 불리는 GitHub에서 호스팅하는 리눅스, macOS, 윈도우 환경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러너는 사용자가 직접 호스팅하는 환경에서 직접 구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itHub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한 워크플로우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이 GitHub 액션즈에 있어서 사용료는 무료로 제공하며, 만약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 사용량 이후에 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 CI/CD 도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GitHub 이벤트에 대해 작업을 제공하고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GitHub 액션즈는 따로 서버 설치가 필요 없고 GitHub 연동 과정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GitHub 액션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프링과 JUnit을 통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 스타트 이니셜라이저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레이들 프로젝트를 사용할 거고, 자바 버전은 2.6.1을 사용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간단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자바 11 버전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펜던시를 위해서 스프링 웹을 추가한 후
채널 레이팅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압축을 풀어주시고 갖고 계시는 아이디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오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오픈에 있어서 처음에 올리시는 분들은 이 디펜던시 설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줄이고자 미리 프로젝트를 오픈해 놨습니다. 자, 이렇다면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스프링부트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행도 잘 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프로젝트가 잘 뜨고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80V에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CI 실습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몇 개 만들어 볼 텐데요. 테스트 코드를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클래스 이름은 간단하게 number test라고 짓겠습니다. 저희는 유닛 테스트를 위해서 해당 숫자가 10이 맞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어진 넘버가 C 맞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는 이거를 테스트 코드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은 주어진 값이 10이 맞는지 확인이라고 지어보겠고요. 텐테스트라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제작에 있어서는 기본 when, then 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만들 거고요. 먼저 주어진 값을 기본에 넣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기본 넘버로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when은 어떤 환경에서 주어져야 되니까 아까 만들어진 넘버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hen, 마지막으로 then은 여기서 테스트를 통해 나와야겠죠. 테스트에서 이제 10 한 다음에 기본 넘버 10이 맞다면 이 값은 true가 될 것이고 아니라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result라는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는 이제 해당 값이 true가 맞는지 false가 맞는지 검증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는 assert that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틱 메소드로 하나를 인포트 해주고요. 어설션지에 있는 어설트 대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절트가 트루가 맞는지 이제 트루라고 검증을 해서 한번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 코드의 안정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 커밋마다 이 테스트를 자동으로 돌리고 해당 코드가 다른 코드와 통합함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코드인지 확인하기 위해 CI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itHub을 통해서
레플스토리를 하나 오픈을 해주시고 저는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방금 다운받으신 프로젝트를 이제 GitHub에 올릴 텐데 제가 리눅스 오픈소스 수업에서 배운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it init 통해서 프로젝트의 Git을 환경을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리모트 환경을 같이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를 연결을 하고 리모트 환경을 연결했고 파일을 커밋 하겠습니다. 커밋 내용은 간단하게 init commit 라고 하고 push를 해보겠습니다.